자, 마스터즈 예선 이제 남자 여자부 예선인데요. 김민아는 우리 그 구리 에스타 구리에서 운동한 선수고요. 자, 킬샷이 주 그 무기고요. 우리 이은미 선수는 부산 스쿼시에서 그 운동을 하는 선수인데 그 랠리가 위주인 선수예요. 자, 제가 그 두 선수 다 잘 이렇게 게임을 많이 쳐보긴 했는데 자, 둘 다 스타일이 약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김민아 선수는 사실 그 제 오래적 제자입니다. 아, 네. 네, 네. 대학 다닐 때 김민아 선수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그 운동하는 곳에서 연습생으로 같이 운동을 했고 네네. 제가 거의 한 20년 만에 예, 애엄마가 된 김민아 선수를 처음 만났고 뭐 어렸을 때 처음 운동할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파이팅 넘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 있게 예, 그렇게 운동하는 선수고 아. 사실 이은미 선수는 제가 경기를 많이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. 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예, 제가 네, 보이는 만큼 예,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은미 선수랑은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게임을 붙였었는데 그 파워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언니가 여기 지금 자기 특히 랠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네. 랠리 위주의 그 낮은 그 샷을 많이 써서 뒤로 보내는 샷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지금 이은미 선수 백핸드 네. 웜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 백핸드 스윙할 때 이 등 뒤쪽에서 라켓이 많이 회전해서 나오거든요. 네네. 네, 저런 동작이 공을 굉장히 강하게 칠 수 있는 여건입니다. 아. 네, 이게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이 네. 라켓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. 훨씬 더 라켓 헤드의 가속도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경기를 보는 네. 그 동호인 분들이 이은미 선수의 백핸드 동작을 많이 보면 아, 도움이 될까요? 파워샷을 만드는데 상당히 아,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. 네네. 저도 보고 좀 배워야겠어요, 정말. 자, 게임이 시작됐어요. 자, 첫 번째. 자, 우리 이미아 선수가, 김민아 선수가 발이 엄청 빠르더라고요. 네네. 제가 처음 왔을 때 한번 쳐보고서는 깜짝 놀랐었는데 저도 오늘 그 오랜만에 보고 네. 네, 아까 첫 번째 경기하는 거를 뒤에서 지켜봤는데 네, 20년 전이나 별 다름없이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네. 굉장히 빨라서 웬만한 거를 앞볼을 다 수비로 걷어내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상당히 잘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역시 최대 출신 선수, 최대 출신이라 좀 다른가요? 아무래도 네. 좀 영향이 있겠죠? 네네. 자, 3대1로 김민아 선수가 지금 앞서가는 상황입니다. 자, 한동안 그 엘보가 와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. 김민아 네. 선수가. 그래서 운동을 한동안 많이 쉬었거든요. 아, 네. 말씀드리는 순간에 닉에서 공이 맞아서 죽었네요. 자, 그래서 지금 나온 지 다시 부상을 딛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. 제가 뭐 그 부상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. 지금 치는 걸 보면 네. 이민아 선수 아니 그 김민아 선수가 네네. 백핸드에서 손목이 많이 이렇게 굽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백핸드를 하고 있어요. 네. 저런 경우에는 팔을 엘보 있는 쪽을 강하게 펴줘야지 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조금 엘보 쪽에 무리가 갈 걸로 보입니다. 끝에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손이 끝까지 다 안 펴지는 동작이 보이는데요. 네. 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, 이은미 선수는 이은미 선수는 지금 백핸드 스윙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회전 후에 잘 펴주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샷을 강하게 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같은 저런 실수는 임팩트 순간에 발이 약간 공중으로 뜨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가 좀 부정확해서 저런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. 처음 스쿼시를 시작하는 분들이 저런 동작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
샷을 공을 또 정확하게 치려면 하체가 안정돼 있어야 정확하게 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하체를 안정화시키는 게 상당히 좋은 샷을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하체 운동을 또 따로 하고 운동을 그렇죠. 모든 운동 선수가 하체가 중요하긴 한데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샷을 칠 때 점프가 되는 동작은 심리적으로 공을 너무 강하게 치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사실 임팩트만 정확하게 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은미 선수 정도 스윙이면 공을 굉장히 강하게 칠 수 있는데 그게 본인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강하게 치고 싶어서 저런 동작들이 나와요.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시합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이 되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 앞에 백핸드 드롭을 놨는데 7대7 상황이네요. 제가 두 사람 선수 비슷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봤었는데 포핸드에서 손목 샷으로 이렇게 크로스를 받은 것 같은데 수비로 다시 드롭을 놨네요. 유미 선수 마지막 드라이브가 벽에 붙으면서 김연아 선수가 반격의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네요. 자 역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백핸드가 확실히 포핸드보다도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유미 선수. 네네. 안정돼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백핸드 부분이. 네. 보니까 이은미 선수의 장점이 백핸드 드라이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스윙 동작이 상당히 좋아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체만 조금 더 안정화시킨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샷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면 김민아 선수 지금 경기에서는 김민아 선수가 굉장히 경력이 좀 많이 됐다고 해야 될까? 좀 더 구력에 맞게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다만 수비에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. 지금 공이 앞쪽에 좀 짧거나 중앙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는 조금 더 공을 길게만 보낸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첫 번째 경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지금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. 제 유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야 되는데 공을 좀 길게 좀 빼달라고 지금 우리 김민아 선수 자치고파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왔는데 자 2세트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자 높은 로브 서브 보스트가 보스트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스트가 잘 들어갔네요. 네. 자 우리 그 유리 코트에서는 저런 로브 서브가 좀 유리하지 않나요, 선생님? 뭐 사실은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많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높이를 활용하는 게 체력 안배나 아니면 상대를 좀 어렵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샷을 뒤로 보내야 한다면 꼭 강하게 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아니고, 정말 좋으신 저한테는 또 너무 또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이시네요. 힘을 많이 안 들이고도 뒤로 보내려면 높이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치다 보면은 세게 쳐서 뒤로 보내야지 잘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긴 하죠. 그런 초보적인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잔뜩 어깨에 힘만 들어가는데 오히려 힘이 들어가면 공이 뒤로 안 빠져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유연하게 스윙을 해야 훨씬 더 공에 파워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알지만 이제 시합에 임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죠. 선수들이
스코어가 4대3으로 지금 유미 선수가 네, 지금 샷도 짧았어요. 아. 네. 지금 계속 서비스 박스에 있는 라인을 못 네. 넘기는 샷을 김민아 선수가 계속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미 선수가 지금 앞쪽에서 샷이 네. 결정샷 찬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. 네. 아, 자 이번에는 자 보스트가 잘 들어갔어요. 자, 자 이은미 선수가 자 7대 3 되는 상황이 됐네요. 자, 더 이상 포인트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웃 됐어요. 네. 경기가 9점 경기이기 때문에 네.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한다 그러면 김민아 선수에게도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김민아 선수 조금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아. 자, 이번에도 볼이 짧았죠. 자, 서비스 박스 라인 밖으로 좀 공이 빠졌으면 좋겠는데. 지금 김민아 선수 라켓에 네. 공이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. 그러니까 임팩트 후에 라켓이 몸 밖으로 많이 빠지니까 공의 힘 전달이 많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공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.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은미 선수가 9대4로 자 2세트를 이기게 되네요. 자 이민아 선수와 김민아 선수 김민아 선수와 이은미 선수 경기는 이은미 선수가 2대0으로 가지고 갑니다.